100세를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1000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제 공부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3만 6천 종류나 되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예,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너무 좀 황당하죠? 질병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원인은 활성산소 하나 때문에 생긴다?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활성산소가 만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활성산소 하나가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폐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죠. 한국인들은 폐암, 간암, 위암 이 세 가지가 서로 1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들의 성인 흡연율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도. 그리고 담배는 지금 끊어도 그 대가는 어느 정도 또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뭐 많이 피는 사람들에게 생긴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담배. 예, 담배. 2015년 5월 13일자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에서 발표한 사실을 보면은, 흡연자의 폐암 발병률은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21.7배가 더 높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은 폐암 안 걸리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고 할 정도의 이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은 담배 피면 생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 바이오케미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담배 연기 속에는 4,700 종류 이상의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데, 담배 한 가치 피웠을 때 들어오는 독소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조개의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폐암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암의 30% 이상 원인은 담배 연기 때문이다 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흔히 담배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풀 더 벗겨서 들어가 보면은, 담배가 이 폐암의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은 사실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4,700 종류 이상 되는 유독성 물질이 폐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 몸에서 나쁜 놈들이 들어왔으니 가만히 있을 턱이 없겠죠. 백혈구와 같은 이 면역세포들이 나쁜 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기를 쏘아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백혈구가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무기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그마치 100조개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 때문에 내 폐까지 망가져서 폐에 기종이 생기기도 하고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폐암이 발생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도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다?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다.
꼭 담배 연기가 아닐지라도 이 미세먼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독소가 폐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 폐암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또 한국 사람들은 간암, 간경화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간경화증은 뭐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 발생합니까? 예, 술. 예, 알코올성 간경화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마시면 그 속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죠. 그러면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는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고 가서 해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을 간에서 해독해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들이 이 부드러운 간을 또 두들겨 패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뚝살로 변해버린 것, 이게 바로 간경화증이고, 그러면 그 부들부들한 간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간 기능이 약해지고 독소를 해독해주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금방 피곤해지는 거예요. 금방 피곤해지고 또 간에서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누런 색깔, 적혈하고 죽은 시체가 빌리루빈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리루빈을 간으로 끌고 가면은 지방질을 소화시켜주는 담즙산으로 바꿔주는 곳이 간인데 간경화증으로 또 간 기능이 떨어지니까 빌리루빈을 담즙산으로 바꿔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처리되지 못한 빌리루빈이 피 속에도 많이 흘러다니게 돼 있고 그 누런 색깔이 여기 얼굴로까지 비치게 되는 것,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바로 황달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모든 간경화증도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요즘 나이 들면서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 많죠? 예? 하얀 막이 하나 꼈어요. 백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이 뭐 거의 대부분 찾아옵니다. 그런데 백내장은 뭘 많이 보면은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햇볕. 예, 그래서 여름 한낮에 저 밭에 가서 이렇게 김매는 아주머니들에게 백내장은 훨씬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자, 햇볕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햇볕 속에 자외선이 우리한테 날라옵니다. 자외선이 날라오면은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떠 있겠죠. 그 산소는 삼중항산소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아주 착한 산소입니다. 그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면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ATP로 태워주는 이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산소예요. 그런데 이 착한 삼중항산소라고 하는 산소가 자외선으로 한 방 땅 맞으면은 얘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그 활성산소, 여기 실내에도 산소는 있고 저 야외에도 산소는 있지만 실내에는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냥 착한 산소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 밖에 태양빛을 받으면 그 산소가 바로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바뀌고 그 활성산소가 여기 눈에 있는 수정체를 녹슬게 합니다. 쇠까지 녹슬게 하는 것이 바로 산소 아니겠어요? 이 수정체가 녹슬면서 하얀 막이 낍니다. 그럼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백내장도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 자, 또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먹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고기 많이 먹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채소를 먹을 때보다도 활성산소가 확실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태초에 인간이 창조될 때에 고기를 먹도록 창조되질 않았어요. 채식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식을 소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소화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고기를 집어넣어주면 뭐 워낙 잘 만들어져서 소화가 되긴 되는데 끓음이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기 속에는 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이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딱 만나면은 산화 콜레스테롤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혼자는 혈관 벽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혈관 이 속을 들어가 보면은 제일 바깥 부분에 이 혈관 점막 세포로 싹 코팅이 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은 쭈르르르 가고 흘러 내려가 버리지 여기에 달라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와 만나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되고 요 산화 콜레스테롤의 활성산소는 쇠까지 녹슬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까지 혈관 점막세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산화 콜레스테롤의 활성산소가 혈관 점막세포를 녹슬게 만들어요. 거기를 거칠거칠하게 만들면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딱 달라붙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혈관에 산화 콜레스테롤이 자꾸 반복해서 달라붙으면 혈관 이 벽이 두툼해지면서 유연성이 떨어져요. 혈관은 원래는 찰고무 같아요. 달리기를 할 때는 장딴지 근육에 피를 더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그때는 자동으로 혈관이 쫙 찰고무처럼 늘어나서 그 필요한 많은 피를 잘 공급을 해주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피 많이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찰고무처럼 혈관이 쫙 수축이 됩니다. 이게 자유자재로 조절이 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혈관 내면적에 이런 산화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이 혈관벽이 두툼해지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요. 뚝고무가 됩니다. 이것을 동맥이 딱딱하게 굳었다. 동맥 경화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기 막 핏대 세울 때, 화를 낼 때, 그러면 뇌세포에서 피를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심장에서는 쫙 피를 품어줄 텐데 여기에 있는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생겼어요. 여기서 많이 보내줬는데 뇌혈관이 유연성 있으면 쫙 늘어나면 그만인데 얘가 늘어나질 않아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쫙 올라가면서 얘가 늘어나지 못하고 이 혈관은 탄력이 떨어져서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터져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는 고기를 먹으면 그 속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이 많으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한 피가 이렇게 혈관 내면적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좁아졌는데 통과되지 못하고 딱 걸려버릴 때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혈관으로는 피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의 뇌세포는 죽어요. 이것은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뇌경색, 막혀서 나타나는 것, 터져서 나타나는 뇌출혈 두 개를 다 합해서 총칭해서 우린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즐겨 먹으면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자꾸 달라붙으니까 혈관의 내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러나 혈관의 내면적이 좁아졌어도 우리 몸에서 필요로 되는 피의 양은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보다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겠죠.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어떨까요? 높아져요.
이게 고혈압의 정체입니다. 고혈압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고혈압은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평생 누적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 습관을 고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뿐이지 절대로 혈압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 백퇴댄에 오신 분들은 며칠만 디톡스를 해도 혈압약 다 끊고 혈당약 다 끊고 왜 혈압이 정상이 되고 혈당이 정상이 될까? 이렇게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원인요법을 쓰기 때문에 근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뇌졸중이든지 고혈압이든지 심근경색증이든지 모든 질병은 최종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자, 또 암으로 요즘 한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암은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발생한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암이 발병된 지 적어도 1년 내지 5년 그 전부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을 하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 속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유전자를 망가뜨리면은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암이 발생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요, 보통 스트레스가 없는 평상시 마음을 가졌을 때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 이 면역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죠.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과립구라고 하는 면역세포는 65% 정도 보통 사람들은 들어있어요. 피를 검사해보면. 그리고 임파구가 30%, 마이크로파지가 5%, 65대 30대 5 비율로 면역세포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막 받았을 때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면요, 이 과립구와 임파구의 비율이 70대 30으로 변합니다. 임파구는 비슷한데 뭐가 숫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과립구 수치가 더 늘어나요. 과립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막 호랑이가 밀려와.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게 스트레스죠. 근데 평상시 같은 마음 먹으면 잡혀먹기 딱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과립구를 더 많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호랑이한테 한번 덤벼서 싸우든지 아니면 아니겠다 싶으면 더 빨리 도망가든지 이런 이 생리학적인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 과립구입니다. 과립구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떡해요? 꿈틀거려. 네? 평상시보다도 이 과립구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평상시는 얌전해도 밟아보세요. 가만히 있나. 그냥 어차피 뭐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가진 짐승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두꺼비도 새끼를 가졌을 때는 뱀을 물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런 면역세포들의 비율도 달라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과립구가 더 많아진다. 그럼 과립구는 공격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을 해요. 병원균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세포도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는 무기는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암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자기 위 점막세포한테도 막 쏟아부면은 위 점막세포는 어떻게 돼요? 염증이 생겨요. 모든 암은 염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몸은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방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스트레스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받아. 그 인간만 보면 머리가 쭈삐쭈삐 서. 그러면 계속 염증을 만들고 치료했는데 또 염증 치료됐다. 염증 모든 세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나도 모르겠다 하고 암세포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암도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3만 6천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정말 병원에서 치료 안 되는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참 질병의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30년 동안 밥 먹고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직도 처음 들어보는 질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든 도와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어려울 거 없어요. 결국은 그 질병도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어떤 질병이냐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듣는 이름도 솔직히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이라도 쳐봐. 딱 5분이면은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는 아는데 이름만 붙여졌지 치료 방법은 없어 병원에도. 그러나 이게 무슨 병인지만 딱 알면 저는 이 병도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그러면 그 다음 치료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그 환자에게 전혀 지금까지 어떤 전문가를 만나도 들어보지 못한 그 질병의 원인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당신은 여러 가지 습관을 이렇게 쭉 들어보고 요런 습관, 요런 습관, 요런 습관을 가졌는데 그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 활성산소가 당신의 피부를 공격했을 때 그게 아토피다. 그러니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는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렇게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당신의 담배 피는 습관을 고치자. 술 먹는 습관을 고치자. 이렇게 통합적으로 활성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그 원인들을 맞춤식으로 이곳에서 그냥 고쳐 하면은 아무도 안 고치는데 이렇게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뭐 그까짓 거뭐못 고치겠느냐 이게 낫는데 그러면 그 생활 습관을 고칠 때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약을 먹어도 되지 않던 질병들이 딱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종류의 질병들을 가졌을지라도 그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활성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아가시면서 100살이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